극성 물질, 무극성 물질이 서로 만나거나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여기 준비된 재료를 보면 여기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핵세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핵세인은 뭔가요? 그걸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오딘, 고체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이 물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오딘을 한 조각만 넣어보시겠어요? 아이오딘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간 검보라색 색을 띠고 있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아이오딘 녹지 않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너무 작은가? 여기 그대로 있네, 여기. 안 녹았어요. 안 녹고 여기 밑에 가라앉아 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녹는 게 맞아요. 물은 극성이고 아이오딘은 무극성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요 핵세인이라는 물질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뚜껑을 열고 넣어보시겠어요? 펑! 우와! 짜잔짜잔짠! 변화가 없는데! 아! 뭔가 이게 층이 나누어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밀도차 때문에 섞이지 않고 층이 나뉘었는데요. 이 가라앉아 있는 아이오딘을 핵세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면 돼요. 흔들면? 흔들어서 섞어보세요. 자, 색깔이 변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잡고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위아래로. 어, 보이나요? 보라 색깔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 바뀌라! 오!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녹았어요. 아이오딘이 아까 검보라색의 고체였잖아요. 걔가 핵세인에 용해되면서 핵세인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보면 층이 나뉘고 보라색으로 변한 부분이 핵세인. 요 밑에 아까 밀도가 더 컸잖아요, 물이. 네. 그러니까 밑에 물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은 채로.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이제 반응을 해요. 사실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오, 좋네요. 빨리 보여주세요, 박사님. 와, 박사님. 네. 무슨 큰 기둥에 액체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다 투명한 액체여서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물, 그리고 두 번째가 에탄올, 우리가 알코올이라고도 하는, 세 번째가 메틸렌 클로라이드, 그리고 마지막이 핵세인입니다.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다, 이거. 막 문질러가지고 정전기를 막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털뭉치가 있고 또 여기 막대기가 있잖아요. 어,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우리가 에보나이트 막대라고 해요. 에보나이트 막대? 네, 그래서 정전기 실험을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데요. 이 털뭉치랑 에보나이트 막대를 막 비비면 털뭉치 쪽에는 플러스, 에보나이트 막대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극성이라고 하는 게 전자의 치우침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전도된 이 막대를 이렇게 대면 극성인 물질은 막대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좋습니다. 어떤 게 먼저? 얘가 무극성이었어요. 오, 맞아요. 이야, 문질러 문질러. 자, 준비됐습니다, 박사님. 네. 했나요? 네, 한번 자. 대보세요.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물 떨어지기 전에. 어! 야! 얘는 아니야. 그렇다는 뜻은 얘는 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극성. 네. 우리 아까 핵세인이 무극성인 거 알았으니까. 네,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그래서 휘질 않았어요. 그다음 메틸렌 클로라이드. 갑니다. 하나, 둘, 셋. 야자! 봤어요? 자, 다시. 오! 야! 중력을 거스른다. 이야! 오! 꺼주세요, 빨리. 사실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아주 작은 극성을 띠지만 거의 무극성에 가까운 성질을 가져요. 아... 하지만 그 작은 극성에 반응을 했네요. 야. 그럼 얘는 얼마나 많이 피겠어요? 막 여기까지 막 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자, 갑니다.
이야! 오, 이름 깔끔한데? 이야! 야! 오, 이건 안 좋은데 왜 그러지? 제가 세게 틀어서 그랬나 봐요. 잘 부셨나요? 어. 마지막. 자, 가겠습니다. 물. 이야! 오! 이거 보세요. 오! 물총을 쏘는 거 같아요. 오, 그렇게 다 젖었어 지금. 오, 오. 닿으면 정전기가 잘 안 생겨요. 닿았어요? 봤어요? 단 거 봤어요? 야, 같은 극성끼리 잡아당긴다. 네, 그래서 정전기를 이용해서 극성과 무극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극성 중에 가장 센 게 물이잖아요. 네. 그럼 무극성 중에 가장 센 건 뭔가 있나요? 기름에 해당하는 류들이에요. 물과 기름, 네. 극성과 무극성을 이용한 재미있는 걸 만들어서 그때 제가 박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